그리고 이제 산막으로 넘어가면 산막은 또 동쪽으로 더 가게 됩니다. 네. 바로 이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가 이제 육각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영국 쪽에 제일 가까운 브르타뉴 지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보 해협 건너면 네. 바로 나오는 브르타뉴 지방이 산막의 무대입니다. 브르타뉴 지방에 있는 카레올이라는 곳이 바로 트리스탄의 고향입니다. 고향이자 자기의 성이죠. 그래서 그 성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1막은 아일랜드에서 코널까지 오는 배 위, 그리고 2막은 영국 최남단의 코널, 그리고 3막은 또 영국에서 나와서 바다를 건너, 도보 해협을 건너 프랑스의 브르타뉴 지방의 카레올 성이라는 곳. 네. 이렇게 되니까 이 오페라는 그 무대가 계속 서쪽에서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는 네. 상황이 되죠. 선생님 항상 설명해 주실 때 예. 카메라 쪽에서 볼 때를 설명해 주신 거니까 그쵸, 그쵸. 오해를 안 하실 예, 예. 제가 지금 제 쪽이 아니고 네. 이 시청자 보시는, 여러분 네. 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이니까 보시는 쪽에서 보시는 네.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산막은 시작부터 정말 그 F단조에 뭐 너무나도 비극적인 전주로 시작을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베젠동크 가곡에서 세 번째 곡 그 온실에서라는 네. 곡의 전주하고 똑같다라고 말씀드린 그 비극적인 전주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멀리 바다가 보이는 성벽 근처 망루에서 쿠르베날과 목동이 앉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막, 3막의 전주곡이 비극적인 전주곡이 끝날 무렵쯤 되면은 이 목동이 뿔피리를 불고 있습니다. 뿔피리를 부는데 그게 오케스트라에서는 잉글리시 혼 솔로로 나오죠. 아까 2막 마르케 왕의 독백에서는 베이스 클라리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저음 악기인 잉글리시 혼이 완전히 솔로로 나옵니다. 네. 이렇게 오케스트라 총주가 잦아들면은 거기에서 잉글리시 온 솔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완전히 멈추고 어떻게 보면 아카펠라로 네. 오케스트라 없이 잉글리시 온 혼자 네. 긴 솔로를 붑니다. 목동의 피리 소리죠. 네. 목동이 뿔피리를 불고 있는데 쿠르베날이 치명상을 입고 누워있는 트리스탄을 돌보고 있습니다. 트리스탄은 의식을 잃은 상태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목동이 긴 잉글리시 온 솔로를 마무리 짓고 네. 뿔피리를 멈추고 쿠르베날에게 쿠르베날 어떻게 됐습니까? 트리스탄님은 좀 차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쿠르베날은 더 침통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이 치명상은 나을 수가 없어. 이 치명상을 치료할 수 있는 건 딱 한 명밖에 없어. 바로 이솔데님이야. 이솔데님이 가진 그 묘약을 가지고 와야만이 치명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솔데님이 바다를 건너오곤 있는데 제 시간에 맞게 오실지 나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저 거친 바다를 뚫고 어떻게 오실지. 그러니까 이제 쿠르베날이 저 빨리 바다 쪽을 보고 있으면서 이솔데님이 오면 꼭 빨리 나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돼. 얘기를 하니까 목동이 걱정 마십시오. 자동적으로 내 피리 소리가 네. 이솔데님이라든지 어쨌든 밝은 소식이 오면은 내 피리 소리는 너무나도 밝고 찬란하게 울려 퍼질 거니까 이 우울한 소리가 아니고 밝은 소리가 될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트리스탄이 희미하게 눈을 뜨기 시작하죠. 지금 여기가 어디지? 그러니까 고향이신 카레올입니다. 네. 쿠르베날 옆에서 계속 설명해 주니까 또 이 트리스탄은 비몽사몽 간에 막 횡설수설합니다. 뭐 내 아버지의 땅에서 좀 얘기하다가 이졸되는 이러니까 지금 바다를 건너 오고 계십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러는데 갑자기 트리스탄은 이솔데가 바다 건너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니까 환상에 빠지는 거죠. 이솔데가 저기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무리하게 몸을 막 일으켜서 이솔데가 오네 마네 막 그러고 있고 쿠르베날은 그거 말리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멀리서 목동의 뿔피리 소리가 갑자기 바뀝니다. 뭔가 목이 쉰 듯한 나팔 소리가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들리거든요. 요게 사실은 요 부분에서는 원래 바그너가 지정해 놓은 거는 독일어로 홀츠 트럼페테 그러니까 나무 목관 트럼펫을 불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제 악기를 제가 여기 사진이 나올까요? 그 사진을 보면은 목관 트럼펫은 말하자면 우리가 알프스 산에서 볼 수 있는 알프스 호른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작게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펫, 입으로 그 나팔처럼 부는 나팔인데 나무로 만든 거죠. 아까 목동이 얘기했듯이 잉글리시 호른으로 불리던 뿔피리 소리가 우울하게 연주가 됐지만 이제 이졸데가 온다는 신호가 나오니까 이 소리가 트럼펫 소리로 바뀌었는데 이 트럼펫 소리가 아무리 그래도 원래 그냥 뿔피리던 거를 밝게 분다고 해서 너무 찬란한 금속 트럼펫 소리가 되면 곤란하니까 네. 바그너가 고대 악기를 착안해서 목관 트럼펫을 하도록 지정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 목관 트럼펫을 갖춘 악단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 여러 오케스트라들이 목관 트럼펫을 이 장면을 위해서 빌려오는 경우도 많고요. 갖추고 있는 뭐 오페라 극장도 많습니다만 이게 없을 때에는 트롬본이 연주를 해도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분에서 갑자기 목동의 뿔피리 소리가 뭔가 오는 밝은 소리로 바뀌고 나서 트리스탄은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서 이졸데가 온다고 막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정말 오케스트라가 진짜 막 천변만화하는 그런 뭐 오케스트라의 다채로운 현악기와 관악기가 막 서로 뒤엉키면서 굉장히 강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산막의 앞부분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이제 죽음을 연상시키는 부분이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폭발하기 시작하죠. 네. 그러다가 뭐 트리스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막 이졸데가 온다고 빨리 쿠르베날에게 나가서 마중 나갈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결국 자기 힘을 못 이기고 쓰러지죠. 그리고 배가 무사히 도착합니다. 이 트리스탄이 바라보면서도 저기 바위 뒤로 숨어가지고 지금 침몰했나 막 이러다가 아닙니다. 무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막 서로 대화를 하다가 결국은 트리스탄은 쓰러지고 이제 이졸데의 배가 무사히 해안가에 당도해서 이졸데는 트리스탄을 부르면서 트리스탄이라고 부르지만 이미 트리스탄은 힘을 다해 이졸데의 품 안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쿠르베날이 막 침통해하고 있는데 목동이 배가 한 대 더 오는데요. 이러면서 멀리 바다에서 또 배가 한 대 추격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배가 도착했는데 봤더니 멜로트, 브랑게네, 마르케 왕 전부 도착을 한 거죠. 네. 말하자면 마르케 왕이 여기까지 쫓아왔으니까 결국 쿠르베날은 칼을 뽑고 멜로트와 결투해서 멜로트를 죽이고 쿠르베날 역시 치명상을 입고 트리스탄의 발밑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그러는 가운데 브랑게네가 이졸데에게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지금 사실 제가 마르케 왕에게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다. 1막에서 둘이 사랑의 묘약을 마신 것 때문에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거니까 둘을 책망하지 말아달라. 마르케 왕 역시 그러면 그렇지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나를 섣불리 배신할 리가 없는데 모든 걸 용서하고 두 사람을 맺어주기 위해 온 거였습니다. 그러면 진작 좀 얘기를 하든지 더 빨리 얘기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 이제야 얘기를 했으니 결국은 마르케 왕이 모두 다 죽은 이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도 슬퍼하는 거죠. 그런데 이졸데 뭐 이 사람들이 그렇거나 말거나 갑자기 트리스탄의 시신을 품에 안고 뭔가에 홀린 듯 멍한 눈으로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리베스토트라는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막 사랑의 이중창에 마지막 부분의 선율을 똑같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트운틀라이즈의 비에얼레힐트 부드럽고 너무나도 달콤하고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 사람이 마치 웃는 듯 죽었지만 웃는 듯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꿈에 빠진 듯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나는 이 사람과의 사랑을 이룰 거라는 얘기를 하죠. 막 뒤쪽에서는 계속 형이상학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속에 깊이 침잠하면서 내가 누구인지까지 잊어버린 상태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기쁨이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졸데도 사랑의 죽음으로서 트리스탄과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2막의 사랑의 이중창이 어떻게 보면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없으면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도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이막의 사랑의 이중창이 잘 봉연이 되어야 마지막 사랑의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랑의 죽음은, 이 이막의 사랑의 이중창은 중간에 마르케 왕이 들어오는 바람에 중간에서 끊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그거의 완성, 종결을 사랑의 죽음으로, 이졸데 혼자 죽음으로써 우리는 사랑을 이루리라 라는 식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네. 해서 결국 이 사랑의 죽음을 부르면서 이졸데는 죽어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오페라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죠. 네. 그러니까 사실 전체 스토리를 보면 그렇게 복잡할 거 없는 네. 스토리인데, 사실 바그너도 그 마틸데와 사랑을 하고 있을 때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랑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네. 정말 많은 언어를, 형이상학적인 네. 언어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작품이 점점 더 길어지는 네. 건데, 제가 항상 바그너 작품에서 말씀드리지만 이 바그너 작품은 그냥 연극,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페라는 축약이 많은 장르죠. 네. 이탈리아 오페라 보면 2시간 안에 스토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건너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노래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간에 감정의 축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희생을 하는 게 원래 오페라라는 장르가 가진 축약의 묘미인데, 네. 바그너 작품은 감정을 마지막 부분 사랑의 죽음 같은 데서 터져나오는 이 감정을 네. 느끼기 위해서는 관객들도 이 감정의 축적을 계속 그 가져가야 된다는 네. 거죠. 단시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결국 바그너 작품은 그 연극의 호흡하고 똑같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사의 반복도 있을 수가 없고 주저리 주저리 산문이죠. 그러니까 네. 이 그 바그너 작품이 감정을 계속 쌓아서 마지막에 폭발시키게 되는 그런 감정을 쌓는 훈련을 하기에 아주 좋은 작품이 또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저번 주에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그네리안들 중에서는 이 작품이 최고다, 반지를 넘어서는 최고의 작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인데,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작품에 대해서.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그 음악사적 의미, 네. 이런 그 과감한 이 화성을 탈피하려는 그런 시도가 엿보이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음악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는 첫 단추가 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음악사적 의미도 중요하지만, 또 바그너스러운 네. 그런 스타일을 이제 확립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 많은 바그네리안들이 이 작품에 열광한다라는 것도, 뭔가 이 작품이 사실은 맨 처음 들으면 밑도 끝도 없죠. 정말 긴데 그 호흡도 굉장히 느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작품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작품이 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난리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꾸 이제 찾아듣고 뭔가 좋은 게 있겠지 싶어서 계속 자꾸 반복해서 듣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약간 그 마음이 열리고 귀가 트이는 그런 포인트가 있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반복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어떤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그 2막과 3막에서는 이 오케스트라와 성악이 막 어우러지는 네. 부분에서 오케스트라의 활약이 굉장히 다채롭거든요. 네. 뭐 목관악기라든지 네. 뭐 우리가 바그너에서 기대할 수 있는 큰 금관악기의 사운드뿐만이 아니고 다채로운 목관악기. 저는 약간 치트키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면은 확 귀를 사로잡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미에서 바그너 음악의 매력을 갑자기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작품이라고 생각되고, 사실은 저는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경우는 이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말러 교향곡을 좋아하는 분들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그너의 작품 중에 바그너적인 정서라는 측면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약간 좀 별종인 작품이긴 하거든요. 네. 바그너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어떤 그런 독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민족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런 반면에
바그너의 어떤 그 뭔가 우리가 바그너의 정신적인 사상적인 측면에서 부담스러워한 부분들이 많죠. 네. 반지 같은 작품 이런 작품은 굉장히 그 독일 우월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이 좀 없는 작품인데 바그너적인 그 관현악의 다채로움 그리고 그 어떤 오묘한 그 음악 네. 이런 것들이 바그너를 예술사적인 의미에서 접근하기보다 바그너의 음악 자체로 빠져들고 싶다라고 네. 할 때 오히려 말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라면 말러의 어떤 작품의 정서, 관현악법이나 이런 거하고도 많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 트리스탄과 이졸데 그리고 또 약간 염세적인 듯한 네. 이런 정서 이런 게 되게 비슷해서 오늘날 우리가 교향악단 연주회에서 말러를 많이 듣고 익숙해진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그너 작품 중에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말러를 많이 들은 사람의 한에서는 바그너 입문작으로 더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너무 겁낼 필요는 없는 작품이다 네. 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리고 베젠동 그 가곡이 하고 나서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귀를 조금 그렇죠 많이 적응, 들리죠 네, 적응시키는데 네. 되게 좋은 곡이라서 네, 말씀드린 대로 베젠동크 가곡의 네. 다섯 번째고 네. 꿈들이 바로 이제 사랑의 이중창 이 음악의 사랑의 이중창하고 바로 연결돼 있고 그리고 또 세 번째 곡 온실에서가 바로 또 산막 전주곡하고 연결돼 네.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2막의 마르케왕 독백에서 베이스 클라리넷 우리가 베이스 클라리넷이 그렇게 활약하는 곡을 흔히 들어보기 쉽지 않죠. 그리고 산막 첫머리에서 모든 오케스트라가 정지해 있는데 혼자 잉글리시 혼 솔로가 나온다든지 네. 그리고 뭐 목관 트럼펫도 나오고 이외에도 플루트와 오보에 같은 악기들이 막 곳곳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활약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그 관현악의 다채로움을 즐길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 작품은 의미가 있다. 네. 후기 낭만주의 관현악의 매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곡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듣다 보면 아 역시 바그너도 네.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자기가 다른 작품에서 쓰는 선율들이 조금 조금씩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제일 귀에 확 뜨이는 부분이 마지막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부분에서 그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에어트링켄, 페어징켄, 베부스트 이렇게 나오는 부분에서 에어트링켄 빠져들고 페어징켄 침잠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플루트와 오보에가 같이 이중주로 네. 나오거든요. 따라라라라란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네. 선율이 반지 많이 들어보신 분은 이거 반지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느끼는 그 부분이 있으실 텐데 바로 이 발큐레의 산막 부분에 마지막에 보탄의 고별 부분에서 보탄이 이제 너를 깨울 바위 위에 잠들게 될 브리힐데 너를 깨울 사람은 신인 나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리라 라고 얘기하면 오케스트라가 똑같이 플루트와 오보에가 그 조표는 네. 샵 하나 빠집니다. 조금만 빠지고 조만 바뀌어가지고 오케스트라에서 플루트와 오보에가 똑같은 선율을 연주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탄의 사랑의 동기인데요. 요거를 네. 똑같이 연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발키리에서는 오케스트라 총주로 연결돼가지고 정말 폭발적인 사운드를 빚어내거든요. 네. 그래서 바그너도 비슷한 시기에 써나왔던 작품들 특히나 바그너가 그 당시만 해도 네. 반지는 절대 내 살아생전에 공연이 되지 못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인지 요걸 그냥 네. 그대로 집어넣어놓아서 어떤 의미에서는 바그너의 중기 작품들 사이에 연결고리를 느낄 수도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트리스탄을 마스터하고 나면 사실은 뭐 마이스터징어나 반지 그리고 심지어 파르시팔 같은 후기 작품들로 넘어가는 게 좀 수월해지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네. 바그너를 다 듣는 거는 문제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성악가들이 바그너스러운 그 가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느껴졌었는데 예. 베젠동크랑 트리스탄 이졸데에서 그걸 듣고 나니까 조금씩 적응되면서 깊게 이렇게 좀
찐찐하게 그렇죠. 들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점점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그 배역들을 보시면 좀 더 바그너스러움이 묻어나거든요. 이 트리스탄은 굉장히 우리가 흔히 그 바그너를 많이 부르는 영웅 역할을 많이 부르는 테너들을 헬덴 테너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 헬덴 테너어의 중저음의 깊은 매력들 그리고 또 산막에 막 이렇게 이졸데가 온다고 막 이렇게 그 혼신을 다하는 네. 그 장면에서는 음악적인 부분보다도 이 그냥 연기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줘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진짜 바그너 헬덴 테너어스러운 네. 그런 배역이고 이졸데는 정말 바그너스러운 배역입니다. 이졸데는 소프라노인데 지난주 제가 베젠동크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소프라노인데 엄청나게 높은 고음들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음역 우리가 흔히 이제 테시투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주로 많이 쓰는 음역이 메조 소프라노와 소프라노의 중간에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 중간에 걸쳐 있습니다. 네. 반지에 나오는 발퀴레의 디클린데와 더불어서 가장 이 소프라노 배역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졸데와 같은 이런 역할들을 바그너 용어로는 이제 독일어로 스비슌파흐라고 해서 스비슌 사이 파흐 네. 역할. 그래서 네. 그 소프라노와 메조 소프라노 사이에 있는 네.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졸데도 그렇게 중저음이고 그리고 메조 소프라노 역할인 이 브랑게네 그리고 쿠르베날은 하이바리톤들이 맞는 경우도 있지만 베이스 바리톤들이 뭐 많이 맞기도 네. 하고 원래는 이제 피셔 디스카우 같은 네. 하이바리톤들 중에서도 쿠르베날 역을 많이 맡았는데 음역적으로 보면은 보탄 같은 역할을 하는 베이스 바리톤들이 많이 맞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가 하면은 마르케 왕은 진짜 독일어로 티퍼 바스라고 하죠. 딥 베이스, 네. 완전 초저역 베이스들이 맞는 깊은 역할이고 이러니까 정말 그 바그너스러운 이 성악적 음역의 네. 배역들이 꽉 포진해 있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 반지, 뭐 파르지팔 이런 거 다 부를 수 있는 사람들로 네.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앞선 작품 탄호이저나 로엔그린과는 조금 또 진화된 네. 그런 작품이 또 트리스탄과 이졸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성악적으로나 관현악적인 측면에서나 모두 다 네. 그리고 드라마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이제 바그너적인 작품에 다가가기 위해서 는 반드시 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 의례 같은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트리스탄 운 이솔데의 명반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영상물 이런 거를 좀 알려주시고 선생님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음반도 좀 알려주세요. 이게 사실 뭐 명반 음반이라고 하면은 네. 진짜 뭐 명반으로 손꼽을 만한 거는 다 공통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꼽을 만한 음반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일 좋아하는 음반은 뭐 이건 이제 절대 명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1966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나온 칼뱀이 지휘한 음반입니다. CD로 들으시면 예를 들어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카라얀 음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느리거든요. CD 넉 장. 인데 칼뱀 음반은 CD 딱 세 장입니다. 템포도 굉장히 빠르지만 그 트리스탄이 가진 다이내믹한 부분들, 역동적이고 꿈틀거리는 부분을 가장 완벽하게 표현해낸 음반이 바로 이 66년 칼뱀 지휘의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인데요. 캐스팅도 뭐 환상입니다. 이졸데 역에는 뭐 역사상 최고의 이졸데, 스웨덴 출신의 비르기트 닐손. 트리스탄 역에도 당대 최고의 헬덴 테너였던 볼프강 빈트가센 이렇게 나오고 브랑게네 역에 메조 소프라노 크리스타 루트피히 그리고 또 쿠르베날 역에 또 오스트리아가 낳은 최고의 바리톤 중에 한 분이었던 에버하트 베히터라는 분이 나오고 그리고 베이스 마르케 왕 역에는 마르티 탈벨라 핀란드의 진짜 베이스 왕이었죠. 네. 진짜 캐스팅이 이렇게 모으기도 쉽지 않은 엄청난 캐스팅이고 그리고 그런 만큼 칼뱀이 만들어내는 이 트리스탄의 다이내미즘이라는 거는 정말 이 감정의 진폭이 스펙트럼이 엄청 넓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템포도 비교적 빠른 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식간에 이 음반을 입문용으로도 적합한 음반입니다.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사이에 다 듣고 말 수 있는 그런 음반이기 때문에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음반을 딱 하나만 나는 가져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 음반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이런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절대 명반에 가까운 그런 음반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칼뱀의 이 음반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음반인데 네. 이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은 음반은 카라얀의 음반입니다. 네. 이게 이제 과거 EMI에서 나왔고 지금은 워너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한 70년대 초반 녹음인데요. 이 카라얀의 음반은 성악 출연진이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악진을 들으면은 약간 실망하실 수도 네. 있는데 그 오케스트라 베를린 필하모닉이 하니까 네. 뭐 이건 뭐 그 믿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칼뱀의 음반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의 관점에서 트리스탄을 바라본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칼뱀의 음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사람의 사랑의 격정 그렇기 때문에 특히 2막 사랑의 이중창 같은 부분이나 이런 그리고 또 마지막 사랑의 죽음 같은 부분에서의 표현력 그리고 3막 전주곡의 비극성 이런 거는 칼뱀의 음반이 가진 그 다이내믹함은 사람의 마음을 금방 움직이거든요. 네. 그렇지만 바그너가 트리스탄과 이졸데의 관현악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 계속 길게 이어지는 불협화음과 무한선율 요거를 가장 그 바그너의 악보를 충실하게 재현한 그런 연주가 바로 카라얀의 연주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뱀의 음반이 동적이다 라고 본다면 카라얀의 음반은 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들어보시면 아 트리스탄이라는 작품의 매력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서로 네. 보완적인 관계의 음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카라얀의 음반이 요즘은 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관현악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전주곡이라든지 마지막 사랑의 죽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들어보시면 아 정말 역시 그 카라얀이구나. 야, 굉장히 탐미적으로 다듬었으면서도 네. 아름답게 관현악을 이끌어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칼뱀판과 더불어 카라얀판 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음반이 카를로스 클라이버. 예, 음반이 많지 않은 분인데 그 몇 안 되는 음반 중에 참 명반이죠. 네. 카를로스 클라이버가 80년대 초에 녹음한 도이체 그라모폰 녹음인데요. 이 음반은 특기할 만한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역시. 네. 예, 여기도 이제 뭘 캐스팅도 아주 좋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트리스탄이었던 뭐 르네 콜로 이런 분도 나오고 또 특히 이졸데를 맡은 영국 소프라노인 마가렛 프라이스의 음성이 과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아까 제가 이 이졸데가 좀 중저음에 치중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고역을 네. 고음 부분이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몇 안 되는 소프라노고요. 무엇보다 뛰어난 거는 저는 3막 때문에 네. 클라이버의 음반은 정말 3막에서 클라이버가 표현한 이런 관현악 부분은 다른 음반에서는 못 느끼는 감동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트리스탄이 깨어나서 이졸데의 배가 온다고 막 창란을 일으키면서 막 날뛰는 장면 그 장면에서의 오케스트라의 정교한 움직임은 클라이버의 이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의 이 연주를 능가할 수 있는 연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 트리스탄이 막 고함을 지르면서 그랬다가 또 쓰러졌다 네. 일어난 부분인데 그 뒤에 제1바이올린과 제2바이올린이 8분음표로 계속 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나온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정교하게 잘 들리게 포착한 녹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표현해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 3막 특히 트리스탄의 이 창란 장면 네. 중간 부분을 때문에 이 클라이버의 슈타츠카펠레 드레스덴과의 도이체 그라모폰 음반도 특히나 3막은 꼭 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클라이버가 이제 1974년부터 76년까지 3년, 네. 딱 3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도 트리스탄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클라이버가 이 바그너 작품 중에서 트리스탄은 아주 그 특화되어 있던 지휘자라서 클라이버 음반도 3막은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아주 변칙적인 음반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번스타인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본스타인 음반. 네. 옛날에는 필립스에서 나오고 지금은 이제 음반은 폐반됐지만 영상물이 또 그 나와 있는 그게 녹음 장면을 세미 스테이지 방식으로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과 네. 트리스탄 역에는 뭐 당대 최고의 80년대 최고의 헬덴 테너였던 페터 호프만 네. 그리고 이솔데 역에는 힐데가르트 베렌스 카라얀이 발탁해서 80년대 초에 바이로이트에서 반지의 브리닐데도 부르고 또 90년대까지도 최고의 브리닐데였죠. 바로 이분이 이솔데로 등장하고 여긴 또 특히 조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쿠르베날 역에 제가 바리톤 중에 제일 좋아하는 바리톤 가수인 오스트리아 출신의 베른트 바이클이 나오는데 정말 최고의 쿠르베날 특히 산막에서 네. 산막 첫머리 목동하고 대화 장면에서 최고거든요. 네. 그 부분을 들려주고 베이스 마르케왕 역에는 한스 조틴 바이로이트에서 이 파르지팔의 구르네만츠 역으로 최고의 베이스였던 한스 조틴이 진짜 이막에 비극적인 마르케왕의 독백을 들려주니까 네. 이 번스타인 음반은 처음에 80년대에 CD로 나왔을 때 CD 5장이었습니다. 정말 느리거든요. LP가 이게 속도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느린 연주입니다. 근데 그 느림이 결코 루즈하다는 게 아니거든요. 번스타인 이제 만년의 녹음들 보면 느린 음반이 많지만 느리다고 해서 그 밀도가 줄지는 않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번스타인이 남긴 그 모차르트 레퀴엠 음반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비극성을 극대화시킨 진짜 막 네. 그 대성통곡하게 만드는 네. 그런 음반이라서 상당히 그 트리스탄의 본질하고는 또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긴 네. 합니다만 꼭 한번은 네. 뛰어난 성악진과 아주 그 번스타인의 비극적인 해석 요거는 별미로 한 번쯤 네. 들어볼 만하다고 해서 요즘은 이게 한글 자막이 붙어 있는 블루레이로 영상이 나와 있습니다. C메이저에서. 그래서 그거는 한 번쯤 꼭 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1막보다는 네. 2막 후반부와 3막 요것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죠. 네. 또 이게 이제 그 음반 중에 보시면 트리스탄과 이솔데를 전곡을 듣기에 부담스러울 때 우리가 항상 바그너 관현악집 같은 거에 이제 전주곡하고 사랑의 죽음을 매칭해서 연주하는 경우 상당히 네.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만 들어서 그거를 듣고 나서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트리스탄 전곡으로 입문하는 거는 금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 듣기에는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도 야 이것만 해도 정말 밑도 끝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전곡을 듣는 데에는 네.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연주로서 추천할 만한 거는 역시 카라얀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관현악이 뛰어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카라얀이 요 관현악만 따로 녹음한 음반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가장 추천드릴 만한 거는 카라얀이 EMI에서 녹음한 두 장짜리 바그너 관현악 곡집이 있습니다. 70년대에 녹음한 베를린 필과의 녹음인데 EMI에서 녹음됐고 지금은 이제 워너에서 나오겠죠. 성악은 아예 전혀 없고 네. 예. 관현악만 뭐 이 서곡들만 모아 놓은 그건데 이 완성도가 바그너 관현악 곡집을 내가 음반으로 소장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음반이 결정판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 연주가 기가 막힌데 저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뭐 카라얀이 80년대에 도이체그라모폰에서 그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그 전주곡과 사랑의 죽음을 한 번 더 녹음한 게 존재는 하는데 그거 말고 87년에 카라얀이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빈 필하모닉하고 연주한 판이 있습니다. 그게 87년 그 실황 음반으로 도이체 그라운드에서 나온 건데요. 표지에 노란 딱지 밑에 카라얀이 지휘대 위에 서 있고 바로 독창자 제시 노먼이 소프라노 제시 노먼이 서 있는 87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실황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빈필로 바뀌었는데 빈필 특유의 그 매끄러운 현 이런 네. 것들이 네. 기가 막히고 사랑의 그러니까 전주곡도 좋지만 특히 사랑의 죽음에서 카라얀의 표현력의 어떤 극한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막스에서 폭발하는 부분이 네. 칼뱀과 같은 그런 진짜로 폭발하는 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네.
폭탄을 이렇게 어디에 이제 폭탄 해체반에서 네. 뭔가 이렇게 감싸서 네. 아니면 물 속에 던져서 폭탄이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피해는 입히지 않고 사라지는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아. 제시 노먼의 가창이 워낙 뛰어나서 이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카라얀이 제시 노먼을 데리고 트리스탄과 이졸데 전곡 녹음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결국 카라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만 네. 제시 노먼의 해석이 거의 진짜 뭐 최고 거의 제시 노먼 들은 이후에는 리베스토트를 다른 걸로 못 듣겠는 수준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네. 특히 마지막에 세상의 모든 호흡 인데스벨트 아템스 뭐 이런 부분에서 진짜 야, 이분은 전 세계의 공기를 다 모아서 표현하는구나 싶을 정도 네. 세상의 호흡이라는 그런 부분이 진짜 실감나는 네. 그런 어떤 굉장한 깊이와 해석을 보여주고 엄청난 제시 노먼의 그 전성기 때에 그 엄청난 성량과 표현력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카라얀과 빈필의 오케스트레이션하고 이게 어우러졌으니 뭐 오죽하겠습니까? 네. 이 87년 잘츠부르크 실황에 카라얀과 제시 노먼 빈필하모닉의 그 사랑의 죽음 꼭 네.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영상물로 넘어가면 영상 뭐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요. 이 작품이 어려운 데 비해서 이 작품은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이 공연 횟수가 너무 많아서 굉장히 그 좋은 영상들도 많습니다. 네. 우선 그 영상물을 가장 많이 만든 분이 다니엘 바렌보임이거든요. 어. 그 뭐 사실 우리 시대 최고의 바그너 전문가이고 20년 동안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아주 그 중추적인 지휘자로 80~90년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이분이 트리스탄과 이솔데로 남긴 영상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만 두 가지. 이렇기 때문에 우선 이제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리면요. 처음 바렌보임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에 데뷔한 게 1981년인데요. 81년에 트리스탄과 이솔데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때 아주 화제가 됐던 프로덕션입니다. 바로 이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연출가인 샹피에르 포넬이 연출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연출도 하고 자기가 무대 미술도 하는데 특히 2막에 사랑의 이중창에 막 이 큰 나무 밑에서 네. 이중창하는 그 장면이 아주 스펙타클합니다. 그래서 이 장피에르 포넬이 연출한 이 다니엘 바렌보임의 바이로이트 데뷔작이었던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1983년 실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 당시 80~90년대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영상물은 진짜 실황이 아니거든요. 아. 이 청중들이 다 차 있는 그런 실황이 아니고 이 독일어로 게네랄 프로베라고 하죠. 네. 총 연습할 때 네. 이렇게 그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황과 스튜디오의 중간이라고나 할까요? 네. 어쨌든 그런 식인데 83년 이 실황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여기는 뭐 당대 최고의 트리스탄이었던 헬덴 테너 르네 콜로가 등장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장피에르 포넬의 연출이 굉장히 뛰어나고 젊은 시절의 바렌보임의 이제 그 바그너를 향한 바렌보임의 어떤 집념 이런 네. 게 느껴지는 명연주인데 당연히 이게 80년대 초영상이니까 화질은 좋지 않고요. 네. 그 이후에 바렌보임이 90년대에 역시 또 93년부터 90년대 말까지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한 번 더 지휘했거든요. 네. 다른 프로덕션입니다. 그게 이제 역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이 우리말 자막이 붙어서 나와 있는 DVD 영상이 있습니다. 이 95년 실황인데요. 네. 이게 연출가가 바로 이제 하이너 뮬러라는 이 2차 대전 이후 독일 연극계에서 가장 중요한 연출가 중에 한 명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였던 아주 그 위대한 극작가였는데 이분이 연극 연출만 많이 했지 오페라 연출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 연출로는 혹평도 많이 들었었는데 지나고 지금 보면 대단한 연출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그 상징적인 연출로 하이너 뮬러의 연출인데 하이너 뮬러의 또 유작과도 같은 네. 그러고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이너 뮬러라는 독일 연극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이 연출했던 기록입니다. 바렌보임이 지휘하고 당대 최고의 가수들이 다 등장합니다. 당시 최고 바이로이트 헬덴 테너였던 이 시크프리트 예루살렘 이 시크프리트 역으로 아주 유명했던 이분이 트리스탄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솔데 역으로는
여러 번 설명드렸던 메조 소프라노 발트라우트 마이어의 네. 전성기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특히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대 미술가가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에리히 본더라는 분인데 이 에리히 본더가 무대 미술을 하고 있는데 아 정말 무대 미술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그 이 영상은 아마도 그 뭐 유튜브 같은 네. 사이트에 이렇게 그 클립으로도 보실 수 있을 텐데 이 하이너 뮐러의 연출과 이 에리히 본더의 상징적인 무대 미술 아 이게 정말 대단한 그 공연이라서 DVD로는 요거 가지고 계시면 네. 상당히 좋을 만한 그런 바렌보임의 두 번째 트리스탄이고 바렌보임은 그 뒤에도 2007년에 밀라노 스칼라 극장 실화 역시 여기도 발트라우트 마이어가 등장을 하고요. 특히 이 바렌보임의 2007년 스칼라 실황은 파트리스 쉐로 아주 진짜 바이로이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연출가 프랑스의 명연출가이자 영화감독이었죠. 이자벨 아자니가 주연했던 여왕마고라는 영화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깐느 영화제 심사위원장도 했던 이 파트리스 쉐로가 1976년에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100주년 기념으로 반지를 연출했거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현대적인 연출, 네. 그것도 100주년 기념인데 네. 현대적인 연출이자 굉장히 사회적인 연출로 바꾸는 바람에 76년에 뭐 오케스트라 단원이나 성악가, 관객 보이콧하겠다고 난리가 났었던 이 첫 번째 공연 보고는 네. 그래가지고 77년에 오케스트라 단원, 성악가, 뭐 싹 물갈이가 됐던 와. 뭐 엄청난 그런 그 스캔들을 네. 불러일으켰지만 연출사에 있어서 또 하나의 이 전환점을 마련했던 파트리스 네. 쉐로가 연출한 그 트리스탄과 이솔데 연출인데요. 바로 이제 그런 바렌보임과 쉐로 그리고 마이어가 어우러진 그렇지만 전체적인 완성도는 그렇게 좋지는 못한 특히 이제 오케스트라가 조금 그래서 이 스칼라 실황도 있고 그리고 2018년 바렌보임이 상임지휘자로 있었던 이 베를린 슈타츠오퍼 실황으로 또 영상물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우리말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그 연출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제가 아주 좋아하는 연출가인데요. 네. 러시아 출신의 드미트리 체르니아코프가 연출을 맡고 체르니아코프가 요새 그 베를린 슈타츠오퍼에서 얼마 전에 반지도 했었죠. 그러니까 체르니아코프 연출로 벌써 베를린 슈타츠오퍼는 트리스탄 반지 파르지파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은근 주력 그 네. 연출가가 됐습니다만 베를린 슈타츠오퍼의 이 체르니아코프의 연출로 했던 트리스탄 바렌보임의 어떻게 보면 사실상 마지막 트리스탄 영상물이 역시 또 우리말 자막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연으로는 요새 바이로이트에서도 아주 맹활약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헬덴 테너인 안드레아스 샤거가 진짜 힘 있는 네. 트리스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솔데 역에는 또 최고의 뭐 브린힐데이자 바그너 소프라노로서는 뭐 현역 최고라고 볼 수 있는 네. 아냐 캄페가 또 등장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실황은 블루레이로 나와 있고 화질 연주 다 좋기 때문에 요것도 그 한 번쯤 보시면 네.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영상물로는 이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들 아까 제가 이제 바렌보임의 두 가지 바이로이트 실황 말씀드렸습니다만 2015년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실황으로 그게 이제 도이체 그라모폰에서 블루레이로 나와 있고 우리말 자막이 붙어 있습니다. 연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바로 이제 당시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음악 감독을 맡았던 네. 크리스티안 틸레만이 네. 녹음을 했는데 지휘를 해서 한 녹음인데 아주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음악적 완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틸레만이 굉장히 총애하는 미국 헬덴 테너인 스티븐 굴드가 트리스탄으로 등장하는데 지나치게 좀 무겁지 않나 싶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이제 뭐 아냐 캄페 그 이전에는 사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해드렸던 네덜란드의 드라마틱 소프라노인 에바 마리아 베스트브룩이 원래 이 2015년 트리스탄의 이솔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그 직전에
못하겠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약한 폐가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약한 폐가 또 못하겠다. 네. 이거는 이제 문제가 좀 틸레만과의 불화가 있어서 복잡한데 이러니까 공연 직전에 다 그렇게 그만두니 누가 하나 이래가지고 결국 90년, 2000년대 초에 아주 그 바이로이트를 구원했던 최고의 불인힐대 중에 한 명이었던 독일 소프라노 에펠린 헤얼리티우스라는 명 소프라노가 대타로 등장했는데 역시 메인같이 엄청 잘해서 이분 뭐 관록의 소프라노니까 이분은 진짜 체구가 실제로도 보면 정말 작습니다. 어떻게 저 몸에서 저런 폭발적인 가창이 나오나 싶을 정도의 아주 관록 있는 소프라노 헤얼리티우스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굉장히 뛰어난 해석인데요. 연출이 카타리나 바그너. 바로 이 바그너의 증손녀이자 현재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의 총감독인 카타리나가 바이로이트에서 두 번째로 했던 연출인데 마치 그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학교의 계단이 막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약간 그런 걸 연상시키는 1막의 무대 미술이고 3막의 해석이 마지막 특히 이졸데의 사랑의 죽음 부분이 현실적이고 조금 끔찍해서 이게 그 이졸데 사랑의 죽음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끝나고 이제 야유가 많이 나온 연출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 이 헬리지우스의 그 뛰어난 이 사랑의 죽음 뭐 이런 것들 결코 연주 면에서는 연주 완성도 면에서 놓쳐서는 안 될 명 그 영상물이 또 틸레만의 2015년 바이로이트 실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좋은 영상들이 많은데 뭐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그 87년에 그 제시 노먼이 부른 그 음반 그거가 영상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라얀 인 잘츠부르크라는 그 1987년에 만든 카라얀 다큐멘터리 영상이 있거든요. 요게 아마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그 90년대에 레이저 디스크로 나왔습니다. 레이저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로 나왔다가 비디오 테이프까지 그 VHS로 비디오 테이프와 레이저 디스크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DVD 시대가 돼서는 국제 발매가 안 되고 일본에서만 발매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블루레이도 일본에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게 뭐 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그 이 실제로 마지막 이 다큐멘터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바로 이 사랑의 죽음 부분이거든요. 아, 그 카라얀과 빈필, 제시 노먼의 그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꼭 한번 유튜브에서 영상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와, 혹시 못하신 말씀 없으시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서 기억이 안 나서. 네, 어쨌든 저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게 이제 이 오페라 정주행 할 때 입문용 오페라 한 10개 정도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라트라비아타, 카르멘, 뭐 아이다, 라보엠 이런 것도 하려 했는데 저희가 어느덧 50편을 했고 지금 51편째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까지 왔는데 적지만 항상 이렇게 영상 올라오면 딱 그 고정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누가 보면 되게 적은 조회수지만 저한테는 계속 하는 이유가 됐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랑 선생님의 전공 분야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까지 오니까 조금 감회가 굉장히 새롭고 언젠가 이러다가 반지 사부작까지 다 하는 게 아닌가. 예, 뭐 언젠간 반지는 해야죠. 네. 이러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오페라로는 50번째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방금 그 일구쌤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 봐주시는 분들이 저희 그 구독자와 시청자는 항상 제가 일당백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봐주시는 분들이 워낙 전문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리하시죠. 네. 그 항상 뭐 제가 얘기하다가도 틀린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희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항상 그분들 그 몇 분 안 되지만 항상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그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긴 영상을 다 봐주시는 이분들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오페라 정주행을 이렇게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쨌든 길고 좀 어려운 작품일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재밌게 들을 수 있도록 많은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다음 오페라 정주행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